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조단경 30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위 없는 깨달음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에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이 위 없는 깨달음, 그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에, 말끝에 곧장 본래 마음을, 자기의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육조스님께서, 요즘 아주 일상처럼 하는 얘기인데 육조스님께서 이렇게 탁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에 대한 육조스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수행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무수히 정진하다가 깨닫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육조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의 말끝에 법문 듣다가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이 언하, 이 말끝이라는 거는 이제 법문 듣다가의 소리겠죠. 왜냐하면 아무 말이나 듣다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듯이 법을, 자기 마음을, 본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이 법문을 듣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법이다, 내가 손 하나 움직이고 책장 넘기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길을 걸어서 여기로 찾아오고 법문 듣고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일체 모든 것이 법 아닌 것이 없다 하고, 법이 무엇이냐, 그냥 이것이 법이다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직진심을 하는 법문을 듣다가 도대체 저 소리가 무슨 말인가 하고 머리로 헤아리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할 때 언하의 곧장 본래 마음을 보게 되느냐, 머리로 헤아려서 저 스님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견문각제 하는 모든 것이 도다, 이게 왜 도일까 이러면서 머리로 막 정교하게 헤아려가지고 온갖 불교교리를 다 들춰내가면서 딱 결론을 짓듯이, 아 이러 해서 이게 도구나, 이렇게 해서는 이 공부하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언하에 언하 대오할 수가 없다. 언하 변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깨닫느냐, 바른 법문을 듣다가 곧장 본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 법문 듣다가 다 깨달았잖아요. 전 어릴 때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불교계 안에서 공부했던 것은 절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어떤 특정한 수행법을 공부해서 또는 특정한 기도 방법을 공부해서 그것을 갈고 닦다 보면 언젠가 깨닫는다. 그런데 그 갈고 닦을 때 대충 갈고 닦아서는 안 된다. 열심히 큰 스님들이 장좌부라 눕지 않고 막 10년을 눕지 않고 이렇게 정진했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갈고 닦다가 깨닫는 거지, 얼추 막 대충 듣다 대충 뭐 수행하다 깨닫는 게 아니다. 이거를 철덕같이 믿고 그것이 불교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속 공부하듯이, 세속은 죽도록 노력하면 결과를 얻잖아요. 노력 적게 하면 결과를 덜 얻잖아요. 근데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만 깨닫고 그러지 못한 사람 못 깨닫는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왜 못 깨닫는 사람이 없느냐? 정말 미친듯이 정진한 사람이 없으니까 못 깨닫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올림픽에 나가도 금메달을 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소수잖아요. 근데 그만한 노력을 했고 또 타고난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 불교도 하여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 일대기를 읽어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나서 오비구를 찾아가잖아요. 그 다섯 비구에게 법문을 설해줘요. 사성제 팔정도 중도를 설하거든요. 수행시켰다 이런 얘기 없어요.
법을 설해줘요. 중도, 사성제, 팔정도.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하세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다섯 명이 아라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야사와 야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사리불과 목건년도 마찬가지고. 들고 앉아서, 사리불인가? 한 일주일 들고 앉아서 이야기 나누다가 깨닫습니다. 사리불에게 이렇게 앉아라. 내가 있겠는 대로 잘 해보거라. 호흡을 이렇게 이렇게 관찰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불교 암경 니까의 경전을 보세요. 끊임없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 3법인 5원 12초 18개 이것을 끊임없이 설하고 있거든요. 법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수행법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이제 수행법을 수행을 해서 깨달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수행법이 중도적인 안목으로 바르게 그 수행을 보았을 때 아 그 수행이 아 수행 아닌 수행이구나 말 그대로 중도를 호흡관을 하더라도 중도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도가 바탕이 된 호흡관을 하고 사념초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념초나 윗바사나는 호흡관찰하거나 이런 것은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다. 중도적인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보면 그렇게 법문 듣다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아함경 니까의 경전 본문 경전 이렇게 설하고 이 말씀 끝에 몇 명이 아라함가를 증득했고 뭐 아나함가를 증득했고 수다원가를 증득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초기 선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이 법문을 하고 그 법문 듣다가 깨닫거든요. 그 점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 육조단경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무름지기 언하에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지 수행하다가 수행을 해야죠. 수행을 해야죠. 근데 바른 수행을 해야지 이제 중도에 입각한 바른 수행을 해야지 그냥 인과 유의 조작하는 수행 하되 함의 없이 하는 수행을 해야지 오로지 유의 조작으로 하는 수행을 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되 함의 없이 하는 수행을 해야지 하기만 하는 수행을 해서는 못 깨닫는단 말이죠.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며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고 삼라망상에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자기 본성을 본다는 것은 뭐를 보는 것이냐? 곧 불생불멸을 보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은 불생불멸을 보는 것이다. 그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본성을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불생불멸을 보지 못하고 생멸을 보잖아요. 우리는 생멸.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죠. 인연따라 생겼다가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들만 봅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도 인연따라 생겼다 사라지죠. 감촉 생겼다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삼라만물, 만상 모든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도 생겼다 사라지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생겼다 사라지죠. 느낌, 감정 생겼다 사라지고요. 생각 생겼다 사라집니다. 가치관, 견해, 가치관 천년만년 계속할 것 같지만 가치관도 계속 달라져요. 의도 계속 바뀝니다. 의식, 분별심 다 바뀝니다. 생겨났다 사라져요. 우리가 늘 목격하는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만 목격하고 있죠. 근데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목격하는 가운데 여기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지탱하는 무언가가 생겨나고 사라지려면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바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빔 프로젝트를 쏘려면 빔 프로젝트 바탕이 있어야지 쏠 수가 있거든요. 무엇이든 무언가가 하나가 딱 있으려면 그 바탕 배경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불생불멸하는
이 법이다. 법의 바탕이다. 이 불생불멸하는 자리가 있어야만 그 위에서 생멸하는 모든 것들이 오고 갈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파도가 칠수 있으려면 파도가 먼저가 아니라 바다가 먼저죠. 바다 위에서 온갖 다양한 모양의 파도가 있죠. 땅 위에 온갖 나무들과 사람과 짐승과 무수히 많은 것들이 땅 위에서 왔다 가지만 천년 전의 땅도 이대로의 땅이고 지금의 땅도 이대로의 땅이지만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나무와 풀들이 생겼다 사라졌겠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각 작품, 건물, 모든 것들이 생멸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 바다, 그땅 위에서. 땅 위에 왔다 가는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생멸법이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유한한 것들. 근데 비유예요, 비유. 이 땅은 늘 한결같이 그대로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마음은 이 땅과도 같다. 모든 것이 땅 위에서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땅은 변함없는 것처럼, 이걸 심지법문이라고 합니다. 심지법문. 마음 땅. 마음은 마치 땅과도 같아서. 이 마음 위에서, 마음 땅 위에서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여러분, 마음 위에서 이 우주가 왔다 간단 말이에요. 생멸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 가느냐? 이 바탕, 어느 바탕에서 왔다 가느냐? 여러분의, 나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 바탕, 이 위에서 모든 것들이 왔다 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으니? 말도 안 됩니다. 꿈을 꾸면, 어젯밤 꿈을 꾸면, 꿈속에 등장인물도 있고, 건물도 있고, 우주도 있고,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들도 무지 많습니다, 꿈속에. 근데 그 꿈속, 꿈을 꾸는 그때는 내가 있고, 남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 내가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래저래 살다가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꿈속에서는.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 한 명이 나인가요? 아니면 꿈 전체가 나인가요? 꿈 전체가 내가 꿈의 의식이 만들어낸 꿈, 그뭐 예를 들어 몽중 의식이라고 하든 꿈꾸는 의식이 촥 만들어낸 거잖아요. 일순간. 그럼 꿈꿀 때 보면 꿈이 천지 창조하듯이 꿈속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첫째 날뭘 창조시키고 둘째 날뭘 창조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그냥 꿈을 딱 꾸자마자 세계가 우주가 그냥 촥 펼쳐지잖아요. 한 방에 그냥 탁 펼쳐지거든요. 그꿈 전체가 내 마음, 의식의 투영이죠. 내 마음이 의식이, 꿈의 의식이 이꿈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꿈 속에 있을 땐그 중에 요 하나만 나인 줄 알지만 사실은 진짜 나, 이 나에게 우리는 이제 꿈을 깼으니까 알려줄 수 있어요. 뭐가 진짜 넌줄 아느냐? 이거 너라는 건 따로 없다. 이 전체가 네가 꾼 꿈에 불과하다. 이 전체를 너가 창조했다. 너가 창조한 우주다. 근데 너는 이 몸뚱이 하나만을, 네가 느끼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너의 몸뚱이 이 온만을 너라고 생각하며 꿈속에서 어리석게 살지 않았느냐? 이게 네가 아니다. 이 전체가 너다. 이꿈 전체를 펼쳐낸 그 전체의 꿈의 바탕 배경, 꿈 전체 그대로가 저 빌딩도 너고, 하늘도 너고, 바람도 너고, 상대방 모든 사람들이 다 너고, 짐승도 너고. 그러니까 우리 진법계, 허공계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참된 법계는, 법의 세계는, 이 세상은 도가 무엇이냐? 법계가 바로 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마저오록에서. 이 세계, 이 법계, 이 세계가 그대로 법이 드러난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그대로 도입니다. 그대로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진짜 마음. 우리 참마음이란 말이에요. 본래 면목. 마치 꿈 전체가 나듯이. 그래서 꿈속의 등장인물이 내가 아니라 꿈 전체의 이게 전부가 나잖아요. 그래서 허공계라고 불러요, 이걸 또. 진여를, 깨달음, 부처, 진여를 허공계라고 불러요. 허공의 이 세계, 허공 전체를 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아, 허공이 법이구나. 허공이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봐야 삶이 바뀝니까? 머리로 그냥 알았어요. 아,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의식이 난줄 알았는데, 아, 이 우주 전체 허공, 이게 전부, 이게 나였대. 이해했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그 이해만 했다면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해냐 아니면 이게 해오냐 해오 이해하는 깨달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방식으로 오는 깨달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암기해서 아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이걸 그 원리가 확연히 이해가 되어서 가슴으로 소화가 확 돼서 진짜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체험이 돼서 내가 그거를 내 삶에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체험이 된 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슴으로 싹 내려가서 소화가 돼버려서 정말 그렇구나. 내 삶에서 증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었구나. 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점차 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점차 확실해지거든요. 점차 이 법의 안목이 더 밝아진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생각 올라갔다가 생각이 올라오든 화가 나든 욕심이 나든 무엇이 일어나든 옛날에는 거기 막 깊이 휩쓸려 갔는데 이제는 깊이 휩쓸려 가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 전체를 마치 꿈처럼 영화 보듯이, 관람하듯이,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을. 이 하나의 개체가, 얘가, 내가가 아니라, 얘가, 마치 게임 캐릭터와도 같은, 우리 게임 시작할 때 보면 먼저 캐릭터 고르고, 그 다음에 게임을 시작하듯이, 이생에서야 이 하나의 그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죠. 전체 진법의 허공계, 법신 부처님이 진짜 나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것은 생멸하느냐? 생멸하지 않습니다. 나고 죽느냐? 나고 죽지 않아요. 이 마음 위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고 죽죠. 생겨나고 사라지죠. 근데 이것만은 생겨나고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위에서 모든 게 나고 죽는 거일 뿐. 바다 위에서 거대한 파도도 치고, 잔잔한 파도도 치고, 다양한 포말도 일어나고 하듯이, 그러나 바다는 변함없는 것처럼,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왜? 모양이 없고, 태어난 적이 없고, 색깔이 없고, 빛깔이 없고, 옛과 지금이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대로 공이란 말이에요, 공. 이 공한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 위에 일어난 마치 파도와 같이 그 위에 일어난 땅 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땅은 그렇지 않듯이 이것은 불생불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이 이거는 생멸하잖아요. 근데 이건 불생불멸하는 바탕 위에서 생멸해요. 불생불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 하나가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그 생각의 내용을 우리는 쫓아가며 살잖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막 빠져서 행복해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 막 괴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빠져서 막 괴로워하고, 그 생각 따라 행복하고 괴로워하기는 하는데, 생각이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이 어딘가에서 왔다가 어딘가로 갔어요. 그죠? 생각들이 무수히 많이 올라왔다 가잖아요.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내주는 의미하는 근원적인 또 다른 거에 우리가 주목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즉,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려면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생각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생기고 사라질 수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그려집니까? 생각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돌아갔느냐? 그 원자리가 있고 간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말이니까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있다. 혹은 뭐 없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말의 낙천을 본다면 그 생각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벌써 이 법을 드러내주고, 법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이게 전부 다 법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을 심지어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조차, 확인했다는 사람들조차, 그때는 확실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혹은 희미해졌어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뭐, 법문 들을 때는 선명한데, 법문 안 들을 때는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런, 안목이 투철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미해졌어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희미해졌다고, 뭐가 희미해졌다고 알아요? 나는 법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는 분별이고, 모르겠어요 하는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게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에서도 법이 확실한 게 증명되고, 알겠어요 할 때도 법이 확실한 게 증명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쫓아가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겠지만, 늘 이, 그 바탕 배경에서 결코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한 바탕입니다.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이란 말이에요.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본래 청정이에요. 여러분이 본래 청정이에요.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부증불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모든, 우리 모두에게 법은 완전히 충만하지,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이 정말 똑같아요. 이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사고팔면서 사람들을 내 깨달음 밑에 발 아래 무릎 꿇도록 만들면서 자기의 깨달음을 위대한 무언가로 만들고 자기가 뭔가 영험 있는 대단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나의 깨달음을 너희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뭐 깨달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깨달았다면 아주 허탈해할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힘들게 진짜 어렵게 이걸 깨달았는데 이걸 알았는데 나는 정말 힘들게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아는 걸 보고 너무 원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쓰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이 속에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진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냥 이 마음 하나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여러분은 이 진법계 허공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우주가 왔다 가요. 태양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빌딩도 왔다 가고 그 부자라고 하는 뭐 만수르가 됐든 무슨 뭐 대기업 회장이 됐든 세계 100대 가는 기업이 됐든 빌 게이츠가 됐든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마음 안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걔가 바로 나예요. 머리로 이해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걔가 바로 나래. 머리로 머리를 짜맞춰서 이해하면 행복해집니까? 편안해집니까? 삶이 안 바뀌어요. 머리로만 그냥 사부작 이해를 해버리면. 불생불멸하고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 이거 했나요? 안 했죠? 네,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 이게 내가 여기서부터 이거 했나? 안한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안한게 맞아요.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순간에 드러나 있어요. 그럼 모든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거, 매 순간 확인되는 거, 매 순간 명백하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직 안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는 야 확실했는데 사라졌어요. 이상하다. 이 법이 생겨났다 사라졌어요. 깨닫고 나서 한몇 시간, 몇 분, 몇 날, 며칠, 몇 주, 심지어 긴 사람은 막몇 달씩 그 깨달음에 아주 그막 체험에 감동이 계속되다가 그게 싹 사라지고 나서 깨달음이 사라졌어요. 이런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체험을 깨달음이라, 그 체험의 그 왔다 가는 체험은 불생불멸이 아니라 생멸이잖아요. 체험은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체험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왔다 갔는데도 가지 않은 이것을 모르고 온다면,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스승의 지도가 없으면 자기가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체험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혼란에 빠져요. 이상하다. 분명히 그땐 깨달았는데 깨달음을 놓쳤다. 그 깨달음의 부산물을 깨달음으로 오해한 거예요. 왜? 그 깨달음의 체험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게 깨달음인 것 같은 거죠. 나한테 전에 없던 게 생겨났으니까. 그런 위대한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뭐, 신비도 아니고, 뭐 놀라운 것도 아니고, 거대한 무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러니까 이거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깨달음은 엄청난 거야라고 오염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생각, 이런 게 깨달음일 수 없어 하는 그 생각을 깨주는 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오염을 깨뜨려 주는 게. 그럼 무엇이 도는 수행할 필요 없다. 오염만 없애면 된다 이러거든요. 오염만 없어지면 우리는 본래 부처거든요. 본래 진실이 드러날 뿐이지 따로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뭐가 막을까요? 다 자기 생각이 막아요. 걸림없이 통해 있는데 모든 것이 본질에 있어서는 걸림없이 통해 있습니다. 확연해요. 화련자재해요. 거기는 뭐 성스럽다, 성스럽지 못하다 할게 없어요. 확연무성이라고. 성스러움에도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늘 어디에나 통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막히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한데 막히고, 막혀서 괴로워하잖아요. 거기 사로잡혀서. 누가 와가지고, 야, 당신 오래 못살것 같은데요. 단명이 업입니다. 이러면 거기 막혀서 죽을라 그러고. 누가 집안에 우한, 그거 천도제 안에 그렇습니다. 천도제만 하면 다 낫습니다. 그럼 그 말에 걸리고. 내가 돈이 없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이 또 막히고. 걸리고. 또 남들이, 야, 너 성공도 못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또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성공해야 될 것만 같고 비참한 느낌이 들고 그게 다 막힌단 말이에요. 막힐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툭 튀어. 뭐 하나 걸릴 것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걸리죠. 뭐가 실제적으로 있는 게 있어야 걸리죠. 실제적으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 그냥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이지. 꿈속에서는 전부 다 막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고. 근데 꿈을 깬 입장에서 보면 막힐 게 없어요. 꿈이 뭐 좋은 꿈을 꿔도 상관없고, 나쁜 꿈을 꿔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우리 인생은 막힐 게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로막지 않으면 막힐 게 없습니다. 정말요. 걸림없다니까요. 걸림없이 살수 있다니까요.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로 걸림이 없어지는 게 진짜 걸림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니까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졌다.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일이 좋게 풀리게 만들어 주셨다. 어떤 스님하고 백일교도를 했더니 괴로운 일이 없어졌다.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진짜 걸림없는 게 아니에요. 톡 까놓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영업 기밀인데, 스님들, 종교인들의 영업 비밀인데,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붙잡아놓고 백일기도 같이 해줬다고 해서, 백일기도는 너무 거창하고, 한번 와서 기도, 이거 뭐 독불공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힘들다고 하면, 아, 나랑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아니면 뭐 천도제 한번 합시다. 그거 한번 해줬다고 해서 나아질까요? 모르겠어요. 나아질지 안 질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뭐 그분 입장이니까 그건 모르겠고. 확실한 사실은요, 그 기도하고 나서도 나아질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실한 말 아닐까요? 나랑 기도하면 자식 병날수 있다, 좋은 대학 갈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위대한 성직자가 그걸 장담하고 해줄 수 있을까요? 100일 기도 끝나고 나면 보면 거의 늘 좋은 사람보다 잘안된 사람이 더 많겠죠. 그냥 원하는 대학을 잘간 사람보다 못간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좋은 대학 간 사람은 신이 나가지고 와서 막 고맙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못간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신도님들이 순수하셔서, 아유, 그게 스님 잘못이겠습니까? 저희가 기도가 부족하고 애가 공부가 부족한 탓이지요. 스님은 잘해 주셨는데, 부처님은 아무 문제 없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순수한 순진한 신도님들을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그 옛날에 보면 그런 순수한 신도님들을 사기치는 종교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없지만 진실한 거는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진짜 진실할까요? 어떻게 다될수 있어요? 부처님 인생 부처님이 다 되게 했습니까? 부처님 인생을 보면 정말 일반인들보다 훨씬 괴로웠죠. 훨씬 괴로웠죠, 일반인들보다. 부처님이 왕자였잖아요. 내가 나간 덕분에 그 나라 전체가 멸망했어요. 다 죽였어요. 코살라국에서 석가족을 멸망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형제, 친척들이 다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부처님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처님 사촌동생이 부처님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술 먹인 코끼리를 갖다가 풀면은 막 사람을 다 밟아 죽인대요. 갖다 풀고 바위를, 부처님 지나가는 계곡 밑 바위를 굴리고 별의별 괴로운 일들이 다 계셨어요. 부처님 인생이 순탄했던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현실 생활을 순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었으면 그런 일 만들겠어요? 안 만들고 말죠. 이게 중요한 게, 아, 참, 이게 좀 근기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공부는요, 이 마음 공부는요, 아이, 참,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불교를 공부하면 다 된다, 이렇게 좋은데, 깨닫고 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을 다 바꿀 수 있느냐? 아닙니다. 현실은요, 자기의 현실은 인연 따라 주어져요. 인연 따라. 인과응보의 현실의 법칙에 따라. 자기 복 많이 지은 사람은 복을 받아요. 복안 지은 사람은 복못 받아요. 깨달은 사람도, 복이 없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제자도 없고 절이 가난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복과 지혜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복대로 지어야 되고 지혜는 지혜대로 닦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혜만 닦았으니까 무량대복이라는 거는, 내가 돈이 많아질 수 있어서 무량대복이 아니라, 아, 돈 하나도 없더라도 이대로 무량대복이구나를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그 깨달은 자의 내면은 완전 무량대복이에요. 원망구족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 야, 저게 깨달은 거야? 빌딩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크지도 않고, 이렇게 볼수 있다니까요. 깨달은 도인이라고 큰 절에, 막 으리으리한 큰 절에 계시겠어요? 깨닫지 못한 스님은 저 조그만한 절에 있고 그러겠어요? 깨달은 도인들이 저 지리산 조그만한 움막에 혼자 조용히 사는 도인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깨달음 이후에 보임을 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저 산에 꼴짝이 혼자서 허름한 집 하나 져놓고서. 그게 뭐 복이 많고 적고랑 상관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 복이 많아서 저러나 복이 적어서 저러나 이러지만, 그건 완전 충만한 복을 100%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 분별하는 눈으로 보니까 복이 많다 적다 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깨닫고 나면 현실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에 뭔 일이 벌어지든 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여한 거예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단, 현실도 안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괴로움의 대부분이 마음이 만드는 괴로움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변하니까 현실도 같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성격이 더러웠는데 어느 날 성격이 좋아졌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옛날보다 더 좋아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현실이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몸 관리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막 술, 담배 크게 땡기지도 않고 뭐 그런다고 해서 마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뭐 밤늦게 막 욕망에 끌려다니는 크게 끌려다니는 게 훨씬 줄어들고 이런다 예를 들어 그러면 몸도 훨씬 건강해지겠죠. 당연히 그런 부수적인 효과로서 현실이 변하는 거는 또 강력하게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죠. 그런 면으로서는. 근데 이거 깨닫기만 하면 현실을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깨달은 도인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부자로 만들고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 이게 참 중생들이 보기에는 야, 저 깨달아도 저게 저걸 못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네. 쓸모없는 거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현실이 대단한 게 만드는 게 위대한가요? 아니면 내 마음의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게 위대한가요? 현실을 대단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역사, 인류 역사 속에 평생 죽기 싫은데 다 죽거든요. 빌딩 아무리 만들어 그 빌딩 무너지거든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전부 다 생멸법이기 때문에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겨나는 거를 더 생겨나게 만들 수 있다. 돈이 더 많이 생겨나게 만들 수 있다. 그게 뭐 그렇게 위대한 겁니까? 위대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근데 내 마음의 진실을 깨닫고 나면 현실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몸이 건강해도 상관없고, 몸이 좀 아파도 상관없고, 심지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죽을 수가 없다라는 진실을 깨달으니까. 이 허공개가 어떻게 죽어요? 이 육체나 죽지. 육체가 내가 아니니까. 나의 일부지. 그래서, 이 공부, 이거 뭐 깨달음까지 뭐, 그래 거창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음도 사실 말이에요. 깨달음도 말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이 공부를 하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어져요. 걸림이 없어져요. 자기 마음에서. 현실에서는 뭐, 똑같아요.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것 가지고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고 사람들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당연히 현실은 분별하며 사는 세계니까 현실에서야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겠죠. 현실은 일상생활하고 똑같다니까요. 평상심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언뜻 봐서는. 그럼 옆에서 계속 지켜본 남편이 만약에 바뀌었다 이러면 당연히 알겠죠. 아, 이 남편이, 저는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 이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가 분명히 달라졌어요. 뭐라고 말할 순 없어요. 언뜻 보면 비슷한 것도 같은데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러고 이제 차차, 차차. 그러니까 남편이 공부하다가 이 자기 성품 확인하고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사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은 불교 공부도 안 하는 분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그 보살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사실 스님 요즘에 불교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뭐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이런 건잘 모르겠고 남편이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제일 크게 혜택 보는 사람이 접니다. 남편이 바뀌니까 제가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 같다. 어떤 혜택을 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옛날에는 자신이 결혼하고 나서 몇십 년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대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막 이러는 나를 몰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맘만 맞다고 막 그러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겉으로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진정한 효능이 있죠.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다. 일진, 일체진이다. 그이 공부는요,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게 참되져요. 한 가지 공부 하나만 끝내면 일체 모든 공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공부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도 계속 공부해야 되죠. 의사가 돼도 평생 선진 의학을 계속 공부해야 될거 아니에요. 공부가 끝나질 않아요. 지쳐요. 돈을 벌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뭔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를 안다고 해서 전부 다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바뀌는 시대에 따라서 다 거기에 응해가지고 계속 내가 또 자꾸 바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변해야 되고 할게 많습니다. 근데 이 공부는 이렇게 효율성 있는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일진일체진이라서 하나가 진실하면, 하나에서 깨달으면 일체 삼라만상 전부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만 깨달으면 돼. 한 문제만 풀면 된단 말이에요. 수능 뭐 50문제, 100문제, 200문제 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한 문제 해결하면 내 삶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공부죠. 한 문제만 붙들고 늘어지면 되는 공부죠. 얼마나 편한 공부입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편한 공부입니까? 기를 쓰고 막 앉아가지고 장잡으러 하고 눕지 마라 하고 누우면 갖다 때리고 이러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기 선불교에 그런 거 없었어요. 선방도 없었어요, 초기 선불교에는. 그냥 법당, 설법당의 준말이 법당이에요. 설법당만 있었어요. 그냥 건물 하나 달랑,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처님 안 모셨어요. 부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 말 못하는 부처님, 저 불상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때는 이제 이름이 주지였어요. 주지라는 명칭, 아무나 못했어요. 깨달음을, 법을 얻은 사람만 주지가 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공부해도 주지를 못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막 들어와도 주지가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거량을 통해서 법의 안목을 밝힌 사람을 주지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새로운 도량이 열리면. 그러니 부처님을 모실 필요가 없어요. 그 주지 스님이 법을 확인한 스승이니까 그 스님이 매일 설법당에서 모아가지고 법을 설해주는 거예요. 길게도 안 했다 그래요. 한 10분, 20분. 틈틈이. 잠깐, 밥 먹고 나서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또 낮에 일과 하다가 또 잠깐. 서서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서. 자주 늘 법문을 설해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자들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쉬운 공부죠, 이 공부는 진짜. 그런 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공부고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사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죽지 않는 길을 가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 길이면서 전부예요, 전부. 금강경에서 표현하듯이 내 혼자 깨닫는 길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나면, 하나를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가 일시에 깨닫는 공부라니까요. 아무리 빌 게이츠라고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해가지고 수조 원을 보시한들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 하나 깨닫는 걸 통해서 이 지구별만이 아니에요. 삼천 대천세계, 천상세계 신들, 지옥세계에 있는 일체 중생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 법계에 있는 일체 중생을 단박에 깨닫게 하는 공부라니까, 이 공부가. 내가 깨달으면 그 삼천 대천세계 전부가 내 마음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일시가 깨닫는 거죠. 일시에 삼라만상 전체가 깨어나는 공부예요. 이것처럼 이타적인 공부가 어디 있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스님들은 산에만 있어서 이타적이지 못하다. 타종교는 보면은 막 사회복지 활동 열심히 하고 막 남들 위해 가서 헌신에 돕고 하는데, 스님들은 그것도 안 하고 산속에 가 수행만 한다. 지 혼자 자기를 위해서 수행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도 이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내가 깨닫고 나면 일체 중생이 일시에 구제가 된다니까요. 자기 깨닫는 길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석가족을 버리고 자기 깨달으려고 자기만 깨달으라고 출가했다? 아닙니다. 어떻게 왜 집을 떠났느냐? 집에 돌아오기 위해 집을 떠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서는 장애라고 하고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아 장애가 태어났구나 해서 기분 나빠서 출가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태어난 걸 보고 아쇼다라 공주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한 10년 살고 나니까 이제 뭐막 결혼 생활도 심심하고 그래서 출가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옛날 부처님 당시 사료를 읽다 보면요. 아쇼다라와 끔찍히 사랑을 했어요. 끔찍히 신뢰했고 또 라홀라를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들이 미워서 출가한 게 아니라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출가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가 너가 원하는 걸다 해줄 테니까 출가하지 마라 이러는데 아버지는 결코 저를 제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없습니다. 결코 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 백성들을 구제한다고요? 아버지는 백성들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내조차, 나의 어머니조차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마야 부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고타마 시타르타를 낳고 나서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내조차 구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백성을 구제한다고요? 그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과 똑같이 되겠죠. 결국은 그 누구도 구제 못합니다. 이 소리예요. 라홀라, 이 사랑하는 아쇼다라, 이 사랑하는 라홀라, 내 아들과 내 아내, 저는 구제 못합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이들을 구제 못합니다. 하물며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구제합니까? 왕이라고 구제합니까? 못합니다. 저는 이들을 진정으로 구제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반왕이 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인류 역사 속에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못한다. 그건 그냥 죽어야 되는 거다. 죽을 때 되면 죽는 거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바로 그거다.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됩니다. 전 반드시 그것을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아버지를 구제하고,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구제하고, 내 아내와 아들을 구제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일을 제가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정말 일체 중생을 향한 진정한 자비심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면 부모도 버리고 떠난 뭔 후레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도 버리고 불교는 자식도 버리고 떠나는 종교구나. 효사상이 가득했던 중국에서는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작은 보시가 아니거든요. 작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한다 해도 솔직히 진짜 구제한 거예요, 그게. 돈을 아프리카 아이한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다달이 5만 원씩, 3만 원씩 보내준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을 구제한 게 맞을까요? 그 구제도 빛나는 아름다운 구제입니다.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걸 당장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일체 중생을 단박에 구제시키는 일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제되는 게 일체 중생이 구제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말로 할수 없는, 이 아르마리 이해로 가다할수 없는 공부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길이 작은 길이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스님들이 지금 당장 사회복지 안 하고 사내가 수행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 단편적인 얘기죠.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가 진실해지기 때문에 하나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깨달으면 일체 중생이 만중생이 구제가 됩니다. 일체가 진실해집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일진, 일체진.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가 진실하다.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나니,
이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곧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합니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여여합니다.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마음이고 그대로 우리 자신이에요. 마이크가, 시계가, 컵이, 여러분이, 제가, 이 연등이, 이 법당이, 이 빌딩이, 삼라만상 나무, 하늘, 구름, 비,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여여합니다. 한결같고 한결같다. 아무 일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있는 이대로일 뿐이다. 이대로 완전하다니까요. 바꿀 게 없어요. 어젯밤 꿈을 바꿔야 됩니까? 꿈일 뿐인데. 나쁜 꿈을 좋은 꿈으로 바꿔야 되나요? 꿈일 뿐인데.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 경계가 있는 그대로 그 경계에 응해서 살겠지만, 경계에 있는 그대로 경계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문제가 투성인 삶을 살고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옛날에는 그 문제에 시달리고 얽매이고 괴로워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무게감이 사라진달까요? 거기 맞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실에서는 해결하려고 하겠죠. 집에 비가 새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비가 안 새게 할까 하고 올라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올라가서 막 뚝딱뚝딱 고치고 다 하겠죠. 깨달은 도인이라도 할지라도. 근데 그러면서도 문제가 없다. 무게감이 사라진다. 현실에 대한 막 심각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가볍게 인연따라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경계에 응해서 하죠. 그러나 경계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온갖 고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그대로 여여하다.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 부처님이 사리불가 못건년 가장 상수제자가 먼저 열반에 들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야, 사리불가 못건년이 죽고 나니까 이 사중이, 이 승가가 이렇게 많이 스님들이 있지만 이 절집안이 텅빈것 같이 외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텅빈것 같다, 참이 외롭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외로우면서도 외롭지가 않구나,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또 텅 빈 것 같지 않으니 이게 또 무슨 일이란 말이냐, 이게 부처님의 경계란 말이에요. 그 인연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연에 응하지만 응해도 응한 바가 없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뒤끝이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계속 막 연연해 하지 않는 거죠. 생각이 막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죠. 이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고요. 너는 돌아가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생각한 뒤에 다시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와 보라. 이제 신수에게, 신수의 개송은 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너의 개송이 만약 문 안으로 들어온 자의 것이라면 너에게 법과 가사를 줄 것이다. 신수는 저라고 물러나와 다시 며칠이 지났지만 개송을 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여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안전하서나 즐겁지 못했습니다. 다시 나머지 공부를 시켜서 네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봐라. 이래서 될 수도 있죠. 이래서 될 수도 있는 그 한 가닥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져봐라. 다시 이틀이 지나 한 동자 스님이 방앗간을 지나가며 신수의 개송을 외웠습니다. 저는 이제 해능을 얘기하죠. 해능은 그 개송을 한번 듣고는, 그 동자 스님이 그 신수의 개송을 외우는 걸 한번 듣고는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한 이의 개송임을 알았습니다. 해능은 이미 본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개송을 보고는, 아, 이건 본성을 보지 못한 개송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비록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큰 뜻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외우는 것이 무슨 개성입니까? 동자가 말했어요. 오랑캐요, 아직 모르고 있었군요. 홍인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생사의 일이 가장 크다고 하시면서 문인들에게 가사와 법을 전해주고자 하니 개송을 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대의를 깨달은 이가 있다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육조로 삼겠다고 하셨죠. 이에 신수상좌가 남쪽 복도의 벽에 무상계를 쓰셨는데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개송을 외우라, 이 개송에 의지해 수행하면 악도의 떨어짐을 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개송을 외워 훗날 부처님의 지위에 오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스님, 저는 여기에서 방아를 찌은 지 8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조사 스님이 계신 방 앞에는 가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스님이 저를 데리고 그 개송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자는 개송 앞으로 이제 해능을 이제 데려가서 절하도록 해주었고요. 저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저는 글자를 잘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때 이제 강주에서 별과 벼슬을 하던 성은 장이고 이름은 일룡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 곁에 있었나 보죠. 장일룡 씨가. 근데 그가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수의 앞에 우리가 봤던 그 개송을 읽어주었어요. 그 개송을 듣고 나서 해능은 저는 순간 불쑥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도 해능 행자가 저도 개송을 하나 짓고자 하오니 별가께서는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 이제 기가 차죠. 그러니까 별가가 말했습니다. 오랑캐인 그대가 개송을 짓겠다니 그거 참 희한한 일이군요 하면서 기가 찬다. 야, 저 수두룩히 많은 스님들이 저렇게 많은 문인들이 그 누구도 개송을 짓지 않고 신수 상좌가 혼자 개송을 짓는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는 아직 스님도 안 된 이제 행자밖에 안 된 너가 무슨 개송을 짓는단 말이냐 하고 좀 비웃었겠죠. 그러니 참 오랑캐라는 오라고 이름 불리는 그런 너가 참 희한한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저는 별가를 일깨우며 말했습니다. 해능이 이렇게 별가에게 말했어요. 위없는 깨달음을 배우고자 하는 이라면 초학자라고 깔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이에게 가장 높은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장 높은 이에게 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깔보는 것은 한량없고 끝도 없는 죄가 됩니다. 이 공부만이 특징이에요. 이 공부는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어릴 때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요, 머리가 나쁜데요, 이해력이 떨어지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고 뭐 가진 돈이 없고 뭐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게 이 공부란 말이에요. 심지어 10대, 20대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를 깨달아서 가르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죠. 아주 예를 들어 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저명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다가 이 모든 게 다 허망하거나 해서 다 그만두고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도 그 깨달을 수 있어요.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옛날에 막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많고 안굴리 마라처럼 허물도 많고 저 별별일 없는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 노숙자도 했었고 노가다도 했었고 막 힘들게 막 정말 힘든 일도 했었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다. 그 심지어 법을 깨달아 가르치는 사람이 낮에는 나가서 어디 좀 허드렛 일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고 당장 돈이 없으니까 저녁 때는 사람들 가르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 아무 상관이 없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그리고 10대 20대가 깨달아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10대 20대가 깨달아 가르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도가 배울 수 있고. 왜 그럴까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대에게, 20대에게, 나이 젊은 사람에게, 뭐 비구니 스님에게, 아니면 여자에게, 뭐 제가자에게 스님이 어떻게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난 줄 알면, 이 몸뚱이가 난 줄 알면, 껍데기가 난 줄 알면. 근데 이 법이 나잖아요.
이 허공계라고 하는 법계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거든요. 그럼 거기 스승 제자가 따로 있습니까? 법을 깨달아 나보다 먼저 깨달아 확인했다면 그가 스승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공부에는 평등해서 차별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공부입니까? 누구나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부처인 것이지. 다 똑같은 부처인 것이지. 차별이 없는 공부예요, 공부가. 너무나 놀라운 공부죠. 그러니까 뭐 자격증. 이 견성 무슨 자격증 주는 단체가 있나요?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단계가 없어요. 완전히 평등해요. 깨닫기 전에는 깨달은 사람이 되게 대단해 보이겠지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니나 나나 너무 똑같아서 어이가 없단 말이죠. 너무 똑같아서 완전히 하나라서 내세우고 드러내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을 해도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말을 하지만 말할 게 없어요. 이거 거창하게 뭔가 법을 설하는 사람들 보면 저를 비롯해 좀 뭔가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말하지만 참 웃기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이래 얘기를 하면서도 웃겨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별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하심을 해야 돼, 하심을. 그 누구도 깔보면 안 됩니다. 그대는 괴송을 외우세요. 제가 그대를 위해 써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만약 법을 얻게 된다면 먼저 저부터 제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별가가, 어따 이 젊은 행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섬뜩한 거죠. 이 친구가 뭘 아나? 범상치 않구나. 이렇게 뭔가를 느낀 거죠. 제가 그럼 마땅히 써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해능이 이때까지 글도 제대로 쓸수 없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괴송을 읊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해능의 괴송이 나오죠.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으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 티끌이 묻겠는가. 이제 이 신수의 괴송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수는 몸은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여기서 저기로 가는 저 깨달음의 길로 가려면 여기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까지 가야 된다. 둘로 나뉘는 방편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신수 스님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많은 방편은 전부 다 이렇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깨달았다 하더라도 중생들을 위한 방편으로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중생들이란 방편을 시로 쓰라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법을 드러내 보이라 했는데 이걸 써놓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걸 쓴 것은 이제 허물이 있는 거죠. 그 해능은 깨달음에는 본래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나무, 깨달음의 나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다.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따로 없다. 밝은 거울, 이 마음은 거울과 같지만 거울을 받치는 받침대 같은 거 따로 없고 거울이란 뭔가 어떤 형상과 모양 있는 뭔가가 따로 있는 뭔가가 아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유명한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전부 다텅 비어 공할 뿐이지. 무엇을 잡을 게 있느냐? 깨달음이라는 한 물건도 없단 말이에요. 일체 무일물, 본래 무일물이라는 이 말이 깨달음이라는 한 물건도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에서는 깨달음을 방편으로 얘기하지만 소를 보고 소를 확인하고 소를 키운다 하는 방편을 중간에 시부도 중간에 소를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듯이 본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것을 임시로 방편으로 임시로 상정했지만 그 또한 본래 무일물이란 말이에요. 갈고 닦아서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자리까지, 그 일물까지 내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갈 자리가 없어요. 한 물건도 없으니까. 부처가 거기 있으면은 그 부처로 향해서 가야 되겠지만,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를 가요? 움직일 곳이 없단 말이죠.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니까. 어디에 먼지 티끌이 묻겠는가? 먼지 티끌이 묻었지만 묻은 바가 없어요. 자기 허망한 망상 속에서 먼지 티끌이 묻었다라고 망상을 일으키고 그 속에 스스로 그냥 묶이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묶은 것뿐이에요. 그
그것도 허상으로 허망한 착각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묶은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선불교는 이렇게 한 물건 한 물건을 얘기한다. 한 물건이라는 어떤 한 물건이 왔는고 뭐 이러잖아요. 한 물건. 자기 마음, 법, 본래 면목, 주인공 이걸 한 물건, 자성, 본성, 불성, 열애장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런 뭔가가 따로 있다라고 내세우는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선불교나 대승불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선불교는 자꾸 주인공을 내세운다, 불교는 무한대 어떻게 주인공을 내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선불교의 방편이 뭔지를 제대로 좀 공부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좀 제발 좀 해야 본인도 욕 안 먹는데 그 자기 누워서 침 뱉는 걸 하는 거예요. 선불교가 뭔 비판을 하려면 선불교가 뭔지를 공부해보고 그러고 비판을 해야지. 진짜 말도 안 되는 비판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한 물건도 없다라는 얘기를 선어록에는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자성 불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걸 그러니까 입파자재, 자성을 깨달아라 하고 세워요. 자성을 딱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자성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자성조차 따로 없다 하고 깨뜨려준단 말이에요. 모든 방편을 세웠다가 방편을 깨뜨려주는 게 진짜거든요. 입파자재, 세웠다가 깨뜨리는 걸 자제하게 한다. 그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뗏목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판하면서 어떤 수행법을 끝내 갈고 닦아서 어떤 삼매를 얻어야 된다고 하고 초선을 얻었냐, 이선을 얻었냐, 삼선 얻었냐, 사선 얻었냐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등급 나누고 아니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막 그 공부 전통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또 틀린 건 아니니까. 아 그런데 그건 또 틀린 건 아니에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는 선정을 통해 가는 방법이 있고 선정 없이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초기 불교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정이 어떤 보조적인 공부에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러나 선정에만 천착해 있어가지고 못 깨닫습니다. 그 부처님이 몸소 체득하신 거잖아요. 선정의 최고 단계까지 갔지만 못 깨닫는다고 확실하게 체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 보조적인 수단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수행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왜? 부처님은요 사실은 그 명상 이것만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윤회 뭐 예를 들어 그 당시 바라문교에서 하던 인도 전통의 사상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 긍정해 준 건 아니지만 적극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걸 필요할 때 써먹었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왜? 그거에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겐 그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윤회라는 말이 깨달음은 뭐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열반이고 해탈이잖아요. 그러면 윤회라는 건 윤회 고가 반복되는 걸 윤회라고 해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려면 윤회 얘기를 먼저 들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윤회하는 괴로움이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니?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남, 윤회가 본래 없음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 모든 전통을 그냥 불교의 이게 장점이죠. 그냥 받아들여요. 불교가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는 산신각, 뭐 독성각, 칠성각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이제 신중단에 보면 심지어 신중단에는 뭐 도교의 뭐 도사들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면서 이 선에서 얘기하는 그 같은 불교지만 안에서 선에서 얘기하는 이 참나 뭐 본래 이게 뭐 본래 면목 이런 것을 방편으로 쓴다고 해서 그거를 그것만 보고서 비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이 공부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사라져요. 한 1, 2년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스님, 제가 한동안 어디, 남방에 어디 가서 수행을 하고 왔는데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행불교를 한참 하다가 와가지고 또 질문한단 말이죠. 자신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길이. 그래서, 자신이 완전히 정말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유보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보적인 자세. 어떤 하나를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다. 내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해야 내가 여기서 저기서 배울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이 개송을 쓰고 나자 대중이 모두 놀랬어요. 어떤 이는 감탄을 하고 어떤 이는 의아해하면서 말했습니다. 기이하구나.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구나. 저런 육신 보살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려먹었던가. 행자는 엄청 부려먹거든요. 오조께서 모든 대중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는 사람들이 저를 해칠까 염려하여 개송을 신발로 문질러 지워버리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조 스님은 탁 보고 알았어요. 얘가 육조가 될 제목이구나. 탁 알았지만, 이게 너무 행자가 벌써 이런 걸 알았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이 당시 같으면 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칠 수도 있어요. 왜? 육조라는 엄청난 권위를 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는 신수만 나왔지만 몇 명이 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차라리 신수가 하면 어쩔 수 없이 깨갱하고 있을 텐데, 신수도 아니고 넘버 2 넘버 3도 아니고 저 말단 행자가 갑자기 육조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막 굴려먹든 부려먹든 사람인데. 그래서 해칠까 염려하고 걱정스러워서, 이게 이제 그 육조라는 권위가 가지는 어떤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이제 한 5조, 6조쯤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1조, 2조, 3조, 5조, 6조 하는 이 제도가 오히려 이제 문제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제도 때문에 그걸 서로 탐하느라고 싸우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막 해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6조에게 나중에 나오지만 더 이상 7조를 선임하지 마라. 이제 6조까지 내려오는 그 제도는 이제 너 선에서 없애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쩌면 그 덕분에 6조 스님 이후로부터는 6조 스님에게도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있고요. 법을 봤으면 똑같은 제자거든요. 근데 다시 7조를 그 중에 한 명만 뽑았다면 나머진 다 이제 격가지가 되고 그 사람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각 오가칠종이라는 다양한 어떤 문중, 종단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어떤 법을 펴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장점들이 또 있었죠. 사람들이 저를 해칠까 염려하여 개송을 신발로 문질러 지워버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한 개송이다. 이렇게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안 해야 딴 사람들이, 아, 이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거였지.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안심하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아마 스승의 지혜인 것 같아요. 스승의 지혜. 스승이 보면 아까 신수 스님이 개송이 바른 개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이게 이제 대중 살림살이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에게 신수 스님이 좀 욕보이고 내려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이 스승은, 홍인 스님은 대중들에게 오히려 이것을 향을 사르고 그것을 잘 새겨놓고 하면서, 예경하면서 이 개송을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좀 존중해 준 거죠. 그러면서 신수를 이제 무시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오조께서 몰래 방앗간에 오셔서 등에 돌을 지고 방아를 찍고 있는 저를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몰래 이제 오조가 와서 육조에게 얘기한 거예요. 도를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법을 위해서라면 몸을 잊어버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위법망구라고 해서요.
위법, 법을 위해서는 망고, 몸을 잊어야 된다. 내 몸 하나 간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그래서 우리 출가하면, 출가할 때 스님들한테, 어른 스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위법망고의 정신으로 살아라. 너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너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법을 위해서 이번 한 생 태어나지 않은 것 셈 치고 살아라. 이번 한 생은 오로지 법을 위해 살아라. 네 몸을 위해 살지 마라.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네 자신을 위해, 너라는 아상과 에고를 위해, 이 몸을 위해서 살지 마라. 몸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법을 위해 살아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너가 6조가 될 제목이 되니 너는 6조가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을 위하는 마음. 그래서 나를, 사사로운 나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법 하나를 위하는 마음, 법 하나를 오로지 내가 챙기겠다는 마음,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그래, 쌀은 다 찧었느냐? 쌀은 이미 찧었습니다만 아직 채로 치지는 못했습니다. 쌀은 다 찧었느냐 하는 게 밥이 다 되었느냐? 쌀은 다 찧었느냐? 공부가 원만히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 공부가 어느 정도 익었느냐? 이걸 이제 빗대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쌀은 이미 찧었습니다만 아직 채로 치지는 못했습니다. 쌀을 이렇게 다 찌기는 했는데 채로 쳐서 걸러내지 못했다. 아직 거기 잡티들을 걸러낼 일이 남았다. 즉 쌀은 찧었습니다만, 즉 내가 견성은 했습니다만, 성품이 뭔지를 확인은 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분별에 사로잡히고 오염에 사로잡히고 티끌 먼지에 쌓여서 자꾸 왔다 갔다 한다. 분별의 세계로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원만히 보임이 아직 원만하게 성취되지는 못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에 오조께서는 주장자로 방아를 3번 내리치고 나가셨는데, 저는 곧 조사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삼경이 되어 조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시 돼서 들어와라, 뭐 이제 삼경이 되어 들어와라, 3시가 아니라 삼경이 되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 조사의 방으로 밤늦게 남들 다잘때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오조께서는 가사로 방문을 막아서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남들이 모르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는 금강경을 설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이 스승의 이 자비스러움이 참 감동스럽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제자를 원만히 보임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임을 해야 하는지를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깨닫는 경전이 아니라 깨달음 이후에 보임을 원만히 성장하게 하는 경전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 금강경을 통해서 이 아직 채로 치지는 못했습니다 하는 약간의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든 내가 점검해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러는 걸 통해서 이 나의 법을 잇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셨겠죠. 그래서 저는 마땅히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그 말끝에 깨달았습니다. 언하대오라는 말이어서 나와요. 깨닫고 보니 일체 만법이 모두 자성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 구절에 이르렀을 처음에도 한번 이 구절에서 이제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한번 딱 깨달았는데 일별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말 끝에 한번더 깨달았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깨닫고 보니 일체 만법이 모두 자성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깨닫고 나서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는 있는데,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깨달음의 안목이 처음에 이것을, 이 자리를 딱 확인했을 때 이후에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나도 모르게 이게 두 번, 또한 번, 뭐또한 번, 안목이 확확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또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보면은 이게 깨달았다고 할 만한 어떤 체험적으로 올 때가 있기도 하고, 혹은 이건 어떤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라고 할 만한 어떤 감정적인 뭐 이런 걸 동반하진 않더라도 뭔가 안목이 한번또한번 달라진다 할까, 이러는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해지는 때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자꾸 희미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없어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자꾸
두들겨보고 자기 몸을 이렇게 탁탁 쳐보고 뺨도 때려보고 여기 이렇게 확실하잖아 이렇게 자꾸 확인해야 되는 그럼 자기 이 자리로 돌아오는 이 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식의 어떤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죠. 아 그게 필요가 없었구나 희미해지는 것 같아 하는 이게 바로 법인데 이게 법이 선명한 것인데 이렇게 내가 딱딱 두드리려고 마음을 내는 그것부터가 벌써 먼저 법이 드러나 있는데 굳이 뭐 내가 이렇게 딱 쳐보고 나서야 법이 드러날 일이 있나 조금 더 명백하게 뭐랄까 확실해진달까 막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보다 이제 확실하고 뭐랄까 좀 더 선명하게 딱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리하여 오죽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아 확실하구나 싶은 이제 자신의 법의 안목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토록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본자 청정, 본래 스스로 청정했음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야, 본래부터 청정했군요, 스님. 단 한순간 청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군요. 일체 만중생 모두가 본래 청정했네요. 제가 어리석었을 그 순간에조차 본래 청정했었네요. 내가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본래 청정했을 줄을 이 삼라만상 전부가 그대로 청정했는 그대로 불국토였음을 내가 어찌 야 어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있었겠습니까 하고 이제 감탄하는 거죠. 또 자성은 본래부터 생멸한 바가 없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성은 불생불멸법이라 본래 생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찌 내가 알았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구족되어 있음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자성이 모두에게 일체 모든 중생에게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구나 뭐 하나 부족함이 없구나 뭐 하나 부족함 없어요 부족함 없이 구족되어 있습니다. 자성이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성은 본래 한치도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침이 없고 동요함이 없습니다. 경계 따라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러는 일이 없다. 자성은 분별심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할 뿐이지 이 본래 근원의 자리는 그렇게 요동치고 동요하고 흔들리고 걸리고 막히고 할 일이 없다. 자성이 능히 세상 마음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해준 게 아니라 마하라지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너가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태어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능히 자성이 능히 마음법을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자성이 여러분 마음이 본래 마음이 능생만법, 자성능생만법, 능히 만법을 태어나겠어요. 만법을 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마음을 떠나서 세상이 어디 있고 우주가 어디 있고 저 사람이 어디 있고 아버지가 어디 있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있으려면 먼저 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자성이 일체 삼라만상을 만들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내가 만들었어요. 내 자성이 만들었어요. 자기 안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나오고 세계 삼라만상 우주가 나오고 한국 미국이 나오고 모든 일체의 중생들이 전부 다 자성 안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나는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의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 본자 청정한 그 본성이 바로 나지 그 허공계 허공과도 같이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고 아우르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오게 하고 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는 파도와 같거든. 파도. 파도와 같다는 건 뭐예요? 파도가 생긴 건 다 다르지만 파도가 그대로 바다거든요. 이 모든 게 내 안에서 나왔고 이 모든 게 그대로 나 자신이에요. 모든 게 법이에요. 어떤 보살님은 그러시대요. 이게 컵이 아니라 법이에요. 이 소리에서 소식이 확 왔다고. 삼라만상 전 우주 모든 것이 하나도 법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내가 세상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위로 세상이 왔다 갑니다. 삼라만상 별 산화 대지 욕계새끼 무새끼 저 안드로메다 별 어느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내 마음 위로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게 아니다. 그게 이 소리거든요. 육조스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화엄경에서 말한 일체 유심조의 소식이에요. 일체 유심조는 이 일체 유심조에서 이 마음은 바로 이 법성, 자성, 본래 면목, 이 자기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은 이 마음이 지었다. 마음 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 위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일체 유심조를 자기 분별심,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일체 유심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막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다 보니까 막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마음은 자기의 법신의 본래 마음. 을 얘기한다. 오조께서는 제가 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야, 확실히 깨달았구나 하고 아시고는 곧 내가 바로 대장부요, 천인사요,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바로 그 자리다. 그게 바로 자성이다. 그러니 이제 너가 바로 대장부고 천인사, 하늘과 천인들의 인천의 스승이다. 그리고 네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자성을 확인하면 곧바로 부처예요. 곧바로 사상 확인하지 못해도 부처지만 사실. 이렇게 삼경의 법을 받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오조께서는 돈교와 의발을 전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교, 뭘로 깨닫는 이 법과 의발, 가사와 바루를 법의 증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 돈교와 의발을 전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제6대의 조사가 되었다. 스스로 잘 헌염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먼 미래에까지 유포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나의 계송을 들어라. 유정이 찾아와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면 씨 뿌린 원인에 따라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생기지만 무정은 이미 씨앗도 없고 성품도 없으며 생겨남도 없느니라. 신수는 이거죠. 유정이 중생을 얘기하거든요. 중생. 정이 있다. 이 정이라는 건 감정, 의지, 의식, 이런, 오늘 나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이런 존재들. 그러니까 유정이, 중생이 나를 찾아와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면, 씨 뿌린 원인에 따라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신수상자는 그거 아니에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부처가 된다. 열심히 갈고 닦는 인과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무정은 유정에 반대되는 거죠. 깨달은 부처는 진짜 중생이 아닌 존재는 정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진정한 공부인은 이미 씨앗도 없고 씨앗이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가 깨달음의 씨앗이죠. 전부가 보리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이 따로 없고 성품도 따로 없으며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습니다. 생겨남도 없느니라. 뭐가 생겨날 게 있겠어요? 괴로움이 사라지면 분별이 사라지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여여할 뿐이에요. 그텅빈 공이에요. 그러면서도 견문각진 그대로 견문각지예요.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이 마음은 그대로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이 일어나는 것은 그대로 있으되 그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 말하듯이 이 무정은 본래 씨앗도 없고 성품도 없다. 내 분별이 있을 뿐이에요. 이 본래 텅빈 공, 깨달음, 허공. 이 말로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내가 호려허니 분별을 일으켜서 괴로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괴로워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아, 이게 분별이었구나. 허망한 실재가 아니구나 하고 그냥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것일 뿐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집착했구나 하고 그냥 놔버리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귀의. 본래 있던 자리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던 자리로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이 자리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이 본래 자리가, 자성의 자리가 따로 없다. 자성의 모양이 따로 없다. 다만 내가 분별을 했다가 분별이 노연하는 것 뿐이지. 분별 노연하면은 드디어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음은 이미 드러나 있고, 100% 드러나 있다. 완벽하게 깨달음은 어디 가서 얻을 수 없어요. 자기에게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느냐? 분별만 없애면 된다. 그것도 완전 없애는 게 아니라, 있으되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은 사람들에게 분별을 빼앗는 역할을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별, 생각, 고집, 집착, 망상, 탐진치, 삼독,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마땅히 빼앗길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공허해질 수 있어요. 약간 허무주의 같은 걸 잠시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난 줄 알고 살아왔고, 내가 잘나는 게 목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는 더 잘나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걸 장착하면 더 뛰어나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 모든 걸다 뺏어버리니까, 그리고 전부 다 완전 평등해지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에고가 생각하기엔 그런 공부 싫은 거예요. 내가 뛰어나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지. 그러나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건 허물어질 수 없는. 나 혼자만 잘났으면 남들이 또 치고 올 사람 있잖아요. 그럼 두렵거든요.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치고 올라오는 젊은 친구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두렵거든요. 그건 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늙고 병들고 죽고 무너지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실패할 일이 없어요. 완전히 전부가 평등해지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내가 바로 신이고,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일체 만중생과 다르지 않은 그 공부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